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조순재 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에 계속해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정작 이 녹취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이 문건의 작성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자가 사장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아주 독특한 네. 오마이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주말에 장윤선 기자를 광화문 대글에서 봤는데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있어. 그러니까요. 네. 예. 좀 스튜디오에 앉으시니까 또 좀 감회가 남다르시죠. 그러네요. 예. 네. 좀 떨리십니까? 지난 2년 동안 맨날 강연 현장에만 있었는데 막상 또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네, 네, 네. 예. 느낌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네. 관련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될 텐데요. 이게 벌써 10년이 된 파일입니다. 그렇죠? 2007년 네.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만들어졌던 일종의 박근혜 보고서 일환으로 작성이 네. 됐던 건데 일단 이것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왜 지금 다시 이게 주목이 돼야 되는가? 그렇죠.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촛불 현장에서 이게 나라냐? 그렇죠. 이런 한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노. 예, 예. 근데 어쩌면 이제 이 조순재 녹취록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몰고 간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것의 역사적 뿌리를 이해하는데 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박근혜와 최순실 최태민의 미스터리적인 관계 이걸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특검도 네. 이 조순재 녹취록을 그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그 최태민 가의 재산 형성 과정 이거를 보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이거를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단독으로 입수를 하셨군요. 단독은 아니고. 그동안 언론들이 사실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것들이 많이 단편적이었기 네. 때문에. 네. 한번 전모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네. 이걸 입수했고 네. 제가 또 옛날부터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좀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이번 주말에도 촛불집회에서 적폐청산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문건을 보니까 예. 정말 이 적폐의 역사적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거를 상당히 많이 그 전모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우리만 보기 아깝고 네. 독자들이 공개해서 같이 보면 좋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마이TV랑 오마이뉴스 아마 이 시간에 오마이뉴스 지면에도 네. 이제 기사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네.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군요. 네. 자, 아마도 한국 언론 중에는 처음으로 네. 조순재 파일의 전체를 풀스토리를 다 보여드리는 최초의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조각조각으로 네. 한 편린만 언론의 그렇죠. 일부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조순재 파일을 통째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지금 논해보고 싶은 거는 네. 역사적 뿌리가 어디이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을 것인가 네. 네, 여기에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우선 네. 이 녹취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예.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네. A4 용지로 예. 이제 예. 기록이 된 거죠. 음흠. 표제는 조순재와의 대화 녹취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총 이제 22장입니다. 네. 네, 22장이어서 네.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쭉 짜여져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조순재 씨가 주요하게 답을 하는 거고요. 네. 질문자가 두 명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은 당시 그 한나라당에 네. 이명박 캠프의 관계자
했습니다. 네. 아, 이분이 이제 주로 질문을 하고요. 네. 또 한 명은 조순재 씨의 친구. 그러니까 이 세 명이서 네. 박근혜와 최태민의 이 미스테리한 관계를 네. 파헤쳐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 이 조순재 파일이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정두원 전 의원이 네. 그 이 조순재 파일을 처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이명박 캠프에서 이른바 그 후보 검증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는 후보 검증 TF 팀장 단장을 맡았었다. 네. 그러고 자기가 조순재 씨를 만나봤는데 이 조순재 씨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19금 관련된 네,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렇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 했죠. 예, 여기서도 네. 그 얘기 했죠. 뭐 19금의 주인공이 박근혜 네, 네. 예, 그리고 최태민이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19금이구나. 네. 아, 너무 충격적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22페이지에 정리된 이 녹취록은 네. 9시간 동안의 녹취록 중에 일부입니다. 이 녹취록을 네. 정리해서 네. 보관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네. 그 세 명이 9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뭐 밥도 먹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시간 빼고 그다음에 뭘 뺐냐면 네. 정말 이거는 담기 거시기하다. 아. 그런 내용은 또 뺐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 22쪽에 담긴 내용만을 보면 아 정말 그랬을까? 믿기지 않는다. 아,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마 이 22쪽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정두환 의원은 19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 봤거든요. 네, 보고 나서 내린 결론. 내린 결론은 19세 이하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다 봐도 되겠다. 19금 아니다. 해제. 해제. 해제해서 공인 해제. 예, 우리의 이 비극적인 역사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 보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군요. 네. 자, 우선 이 녹취 파일 22쪽짜리 A4 용지 22쪽짜리 분량의 이 A4 그 이 파일이 작성된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네. 대선 후보 경쟁이 한창이던 네. 2007년 시점이죠. 네. 200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 녹취록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조순재 씨는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인 강지섭 씨를 찾아가가지고 네. 이른바 박근혜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녹취록은 바로 그 직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때 뭐 한참 이명박 후보 검증, 박근혜 후보 검증 이런 일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와중에 이 녹취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조순재 씨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최태민의 양아들이고 이제 영남재단. 그렇죠. 영남학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네. 이제 이런 인물인데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조순재 씨? 일단 조순재 씨는 네. 좀 복잡합니다만 이 가게도 저희 어떤 건가요, 가게도? 이 가게도가 예. 최태민의 가게도인데요. 예. 저기 자료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네. 국가안전기획부. 이러면 안기부. 안기부가 작성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네. 노태우 정부 사실의 시절에 실체와 작성된. 상당히 일치한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네, 이 가게도를 보면은 네. 조순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네. 나오게 되는데 조순재는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 예. 예,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네. 최태민 씨가 결혼을 5번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혼한 사람이 이른바 임선희 씨인데. 임선희. 예. 네,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랑 결혼을 할 때 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 한 명이 바로 이 조순재 씨입니다. 그래서 임선희 씨가 최태민과 결혼할 때 네.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최순실은 임선희의 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그래서 조순재 씨가 예. 이제 최태민의 의붓 아들인 예. 그런 셈이지요. 그러니까 임선희가 데리고 온 아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임선희 씨는 그때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최순득, 최순천 네. 이렇게 네. 세 명의 딸을 또 낳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최순실 씨가 막 태어날 때 네. 조순재 씨는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었지만 네. 예, 최태민 가족에게는 네. 상당히 뭔가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만나고 네. 이른바 구국 선교단 활동을 하고 이게 1975년경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이 사람은 이제 30대 중반이 된 거예요. 당시 최순실을 막 15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태민이 본격적으로 만날 때 네. 예, 이 사람이 예, 의붓 아들이지만 심부름 시킬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를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 시대의 시작까지도 네. 목격을 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구나. 공식인 직책은 그 구국 선교단 같은 데서는 홍보실장, 네. 영남대에서는 전무 뭐 이런 식으로 네. 측근 활동을 예. 했죠. 예. 물론 나중에 박근혜 후보는 네. 한나라당 검증 과정에서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모른다고. 합니다. 예. 아, 그러나 모를 수가 없을 만큼 네.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공식적인 관계를 가졌던 네.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네. 이를테면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이 시작되던 7월에서 8월 사이에 조순재 씨를 만나서 이 녹음을 할 때 네. 이것은 분명히 사전 동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됐던 것이죠. 당연히 사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문건은 그 조순재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조순재 씨는 이거를 증언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그 목적은 네. 박근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가까이서 지켜봤더니 도저히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네는 이런 아니다. 사람이 되면 그네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네. 나라의 비극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녹취를 하고 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박근혜 후보는 탈락되죠. 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네. 2017년 12월 19일 날. 근데 바로 다음 날 12월 20일 날 이분이 2007년 예, 숨집니다. 물론 지병 폐암으로 숨졌다고는 돼 있는데 네. 숨진 시점이 참 또 묘하죠. 그래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의문의 죽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서 네. 저희가 오전에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봤지만 어찌 보면 현대사에서 그 가장 어두운 한 대목을 네. 한 터널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이 22쪽짜리 분량의 문건 안에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오마이뉴스에도 보도가 좀 되고 그랬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사람이 박근혜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이 문건에 동참한 그렇습니다. 거다 조순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이제 다섯 가지 이유 정도 나와요. 네.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건에 예. 이게 1쪽부터 22쪽까지 있는데 네. 중간 중간에 왜 내가 박근혜를 반대하는가 그래서 왜 이 녹취록을 작성하는가가 나오는데 그걸 전체로 쭉 취합해가지고 재정리를 해봤더니 한 다섯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박근혜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인데. 그래서 완전히 측근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도저히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박근혜가 업무를 하면서 지내보면 완벽히 꼭두각시예요. 지금은 능력이 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완벽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능력 없는 것이 뭘 하겠다고 설치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 완벽하게 꼭두각시라는 표현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쪽에도 나오고 20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00% 꼭두각시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이렇게 쏙닥거려주면 그게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말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한나라당 당대표 한다고 설칠 적에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어떻게 할지
거꾸로 나에게 다 물어볼 판이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오히려 조순재한테 물어보고 네,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물어보고 검사받고 네. 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요즘 특검 조사에서 그러니까요. 이른바 정호성 파일에 네, 보면 네. 최순실 씨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할지를 그렇죠. 지시하는 예. 제시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그대로 얘기되고 그런데 예, 예. 그게 놀랍게도 예. 예. 조순재와 박근혜 시대 이게 예, 1980년대 초반 네. 중반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더 멀리 올라가면은 70년대 네. 후반 시대이고 예. 이제 그때부터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측근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긴 했지만 네. 한마디로 너무너무나 인생살이가 미스터리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자체를 미스터리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9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게 참 묘하다. 이해 안 가는 인생살이가 많다. 박근혜는 이해 안 가는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미스터리로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그 말은 맞네요.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순재 녹취록 읽어보면 예. 섬찟섬찟해요. 이게 녹취록의 19쪽에 예. 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박근혜가 어떤 부정한 일을 지시해놓고 그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때부터 그랬다고 이 조순재 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례를 영남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영남대가 아시다시피 이제 부정입학, 네. 그다음에 재산의 편법 관리 맞아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사실상 지시를 한 상태였는데 그거를 다 총장을 시키는 일만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총장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이게 이쪽에 걸쳐서 네.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비극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랑 같이 이렇게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박근혜는 절대 안 되니까 차라리 이명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녹취록 곳곳에서 예. 남기고 있는데요. 자, 16쪽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MB 그러니까 이명박이죠. MB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국가관이다. 나라 안 이루려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되면 나라를 잃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선 나는 저거, 그러니까 박근혜죠. 저거는 안 되겠다 이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MB를 제껴놓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한 방에 가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 비극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을 작성한 다섯 번째 이유가 이어집니다. 네. 그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는 한나라당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상대 예. 예, 본선에서는 누구랑 겨누는 거예요? 정동영. 민주당이죠. 예. 그래서 당시 정동영이었죠. 예, 예. 이 조순재 씨는 예. 정동영 측에서, 즉 민주당 측에서 예. 민주당의 대선을 관리하는 사람들 측에서 이 박근혜 문제가 잔뜩 담긴 이른바 박근혜 파일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과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예. 박근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예. 거기에 얼마나 예, 검은 그림자가 많이 들어져 있는지를 정동영 측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박근혜가 되면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려해서 네. 절대로 한나라당 후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아하.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것이 이제 3쪽에 예, 서술되어 있는데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본 게임에 가서 불어버리면 게임이 안 된다. 바로 끝나버린다. 이거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폭발력이 대단한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네. 김대중 노무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본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런데
결과는 이제 MB가 됐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도 특별한 공격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네. 2007년에 그 한나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이 수박 겉핥을 기식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 네, 최태민과의 관계에서.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재산 부정 측정한 거 없다. 맞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MB 그러니까 이명박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MB도. 개인 사생활 뭐 예. 에리카 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예,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의 선거대책본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MB한테 박근혜 이 최태민 관계를 폭로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MB가 그런 사생활은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사생활 거론하면 어때요? 저쪽에서도 사생활 거론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에리카 김도 등장하게 되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한 어떤 셈법에 의해서 이 의혹이 더 깊게 파헤쳐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동용 후보 측에서는 네. 어차피 박근혜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네. 굳이 뭐 다시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 대선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어져 나왔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행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네. 넘어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다 흘러간 마당에 다 모든 게 낱낱이 네.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 그 녹취록 대화 중에 네. 최태민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서술이 네. 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이 녹취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규명해 보고 싶어 하는 게 네. 예,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 네. 저도 요즘 그 특검 발 뉴스 네. 또 여러 가지 뉴스 보면서 야,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저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순재 씨가 이 녹취록에서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하더군요. 어떻게?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네. 물과 고기의 관계다. 물과 고기. 예. 누가 물이고 누가 고기입니까? 최태민이 물이고 박근혜가 이제 고기라고 보는 거죠. 자, 14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질문자가 네. 녹취록에서 11.6 그러니까 1979년에 일어나는 11.6이죠. 네. 11.6이 나자마자 박근혜 후보가 신당동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최태민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자가 물어보니까 14쪽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있다고 봐야죠. 계속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아는 말로 간첩 점조직 하듯이 둘의 관계는 끊임없이 고기가 땅에 있으면 물만 보면 찾아가듯이 딱 그런 겁니다. 고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물 있으면 그렇죠. 얼마나 얼른 가야죠. 예, 예, 그 관계였다. 그런데 예. 그 관계가 물과 고기의 관계가 예. 간첩 점조직 하듯이 만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은밀하게 네. 만났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당동에서도 만났지만 네. 조순재 씨는 이제 최태민 씨의 집 당시 그게 역삼동에 있었다고 네, 하네요. 네. 단층 기와집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쪽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박근혜 씨가 이제 이거는 14쪽에 네. 있습니다. 아마 정두원 의원은 전 의원은 이걸 가지고 19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나 정말 물과 고기의 관계였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찾아오게 되면은 은밀하게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들 다 피하게 하고 눈에 안 띄게 하고 온다는 연락이 오면 다 피하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면 거부가 왜냐하면 그 최태민 집에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예. 최순실도 있었고 최순득도 있었고 최순영도 있었고 예. 많았어요. 최순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기도 나도 마당에 있다가 집 뒤로 피해줬다. 박근혜가 온다고 하면 예. 예. 조순재도 예. 그러면 박근혜가 방에 쏙 들어가고 예. 어느 방이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방 얘기를 또 합니다. 어느 방? 예, 이제 14쪽에 예. 이게 있는 건데 예. 예, 이 14쪽이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방과 관련된 얘기. 방과 관련된 그 골방에 대한 얘기가 네. 이렇게 그게 한두 평 정도 되는 네. 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조순재 씨는 말이죠. 그 골방에서 네. 박근혜 최태민 씨가 단둘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14쪽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3시간, 4시간 안 나오고 둘이 있는데 그 골방이 요만한 거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방이 좀 좁고 길다. 한두 평 정도 되는. 둘이 들어갔다 하면 3시간, 4시간 있는데 밥은 밥은 먹어야 되죠.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이 들고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이렇게 영감은 최태민 씨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는데 그러면 과연 몇 번이나 왔을까라고 그 예. 질문자가 물어봤더니 네. 한 달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더군요. 네. 근데 그 회의를 했을까요? 뭐 심층 토론을 할 수도 있죠. 네, 심층 토론. 우리 옛날에 시국 걱정하면서 네. 카페에서 예. 특히 그때는 저 수배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80년대 초반 예. 전두환 정권에 예. 아주 은밀한 골방에서 예. 예. 서너 명이 토론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네, 예. 그렇군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 박관천 경정이 네. 그 얘기한 걸 보면 이게 남녀 관계를 보고서. 암시한 그런 네.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나이는 네. 거의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까지 예,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잠깐만요. 저희가 자주 지금 왔다. 윤전주 전 네.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박정호 기자가 현장에 있죠? 예, 네.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사이 좀 보여드릴 텐데요. 박정호 기자가 지금 네.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기자들이 지금 몸싸움이 취재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금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함께 네. 보고 계십니다. 박정호 기자는 늘 네, 현장에 네. 카메라가 잘 보이는데. 예, 그렇군요. 자, 윤정추 행정관이 머리를 잘랐네요. 네,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잘랐고. 근데 궁금한 것이요. 네. 뭐 시국 토론을 했을 리는 없고 굉장히 자주 간첩 점조직하듯이 와가지고 최태민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부인도 있고, 네. 그죠? 그 임선희 씨 부인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부인도 있고 그리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밥은 또 누가 날라다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좀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줌마가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4쪽에서 네. 그 질문자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식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네. 그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조순재 씨는 이 녹취록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감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수? 그런, 그런 장면을 감수했다. 감내했다. 왜냐하면 네. 표현이 이제 엄청난 대통령의 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엄청난 돈에 감수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순재 씨는 최태민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돈 그래서 박근혜의 소유가 되었을 법한 그 뭉칫돈 이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최태민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집안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녹취록에도 네. 나와요. 얼마나 네. 가난했는지 네, 네.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게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보고 네. 예, 식구들이 예. 예, 아내는 아내대로 식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쑥덕거렸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특별한 관계가 관계. 골방에서 서너 시간 같이 있을 관계잖아요. 예. 식구 토론을 했는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지 네. 또 다른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밀접한 관계만 국한되지 않고 돈까지도 관리하는 그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정두원 전 의원이 그 팟짱에 출연을 해서 했던 얘기의 핵심은 네. 그 유경수 여사 사후에 네.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그 꿈에 네. 나왔다 유경수 여사가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그러니까 네. 이제 이를테면 그 집무실에 있었던 돈 이외에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 자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문을 열어줬겠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 열어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태민 씨 일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죠. 통해서 그런 걸 다 관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네.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네. 일단 그때 이제 그 구국 봉사단 네. 혹은 구국 선교단, 네, 네. 한마음 봉사단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네. 시기별로 이름을 이제 바꾸고 가는데 이때부터 조순재 씨는 이 녹취록에서 돈천지였다 그래. 돈천지. 집안이. 예. 집안이. 예. 감당해낼 수 없는 돈천지였다. 예. 18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땐 돈천지지. 아, 돈 많았어.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냈어요. 그러니까 요새 예. 그 미르재단, 예. K스포츠재단 뭐 이런 예. 이런 것에 재벌들이 예. 헌납하는 예. 객출해서 내는 그런 거랑 똑같은 장면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 구국봉사단의 예. 이름으로 그렇죠. 돈을 낸 거고 예. 재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는 총재. 예. 그다음에 예, 최태민은 비선실세. 비선실세. 예. 예.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 다 조종하는. 예. 자,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쪽에서 구국 선교단 돈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네. 조순재의 답은 돈은 철저히 최가 다 관리했습니다. 최태민. 근혜가 그렇게 시키고 절대로 누구 맡기지 말라고 했다. 근혜가. 다른 사람. 절대 맡기지 말고. 조순재 씨는 그 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근혜라고 근혜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 근혜. 근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박근혜는 왜 최태민에게 이렇게 돈 관리까지 맡겼을까? 그래서 질문자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니까 최태민은 7쪽에서 자기도 불가사이다. 정말 불가사의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8쪽에서 합니다. 네. 첫째, 박근혜가 누구한테 믿고 할 데가 없었다. 아. 그다음에 JP하고도 등졌잖아요. 그럽니다. JP는 김종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전 국무총리였고 예, 사촌 형부가 되는 거죠. 네. 박근혜에게는. 그리고 당황하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당황하겠죠. 네. 또 그리고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사회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전무하고 네. 외롭고 함께 해줄 사람도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조순재 씨는 이렇게 이어가는데 둘의 관계는 끝없이 험악한 관계였기 때문에 험악한 관계 돈까지 맡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속된 말로 뭐 끝없이 험악한 둘의 관계이다 보니까 돈이 몽창 굴러왔다고 봐야지. 그건 관리 차원도 있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관계를 험악한 관계라고 얘기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묻습니다. 네. 참 묘하다. 어떻게 돈까지 만나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한꺼번에 살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요. 최태민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우리도 예. 궁금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순재 씨의 답이 예. 참 재밌어요. 예. 17쪽인데 예. 아 대단하죠. 여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마음을 예. 사로잡는 예.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사실 그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네. 요즘으로 따지면 중앙정보부는 이제 국정원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정보원이죠. 네, 국가정보원. 예.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당시에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 문제점을 인지하고 네.
1979년에 그러니까 12.6 사건이 나기 직전에 네. 본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네. 바로 그 보고서가 이제 이 보고서예요. 그 중정 문건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중앙정보부의 문건이에요. 네. 이것도 약 이제 20여 페이지가 되는 예. 이런 문건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태훈이가 누구 최태민이 누구인가에서부터 네. 시작돼 가지고 예. 각종 비리 사항들 그리고 여자 관계들 예. 최태민의 여자 관계 예, 이것도 예. 이제 나오는데 예. 예, 조순재 씨가 여자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 대목을 암시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예,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앙정부 근데 예. 제가 이제 말로 옮기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참 민망한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조순재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건 나중에 예. 따로 예,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예, 제가 보니까 이 녹취록이 작성된 시점에서 최태민 씨는 66세였어요. 아, 그 시점 그 시점에 네, 66세. 1979년 당시에 66세. 예. 네. 예. 근데 예, 여기에 이제 거론되는 여성이 예. 12명이 거론됩니다. 예, 12명이 거론되는데 예. 예, 이 중에 예,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51세 당시. 예, 그다음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은 이제 27세.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성들하고 네. 관계가 있었다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조사를 했는데 네. 예,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 네. 우리가 알 길은 없죠. 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고 또 이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재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나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만든 이 파일을 보면은 네. 오늘날 그 이 여자분들 빼고 네. 이 각종 비리, 사기 이런 인사청탁, 뭐 인사개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례들이.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예. 당시에도 박근혜를 앞세우고 예. 최태민은 이른바 비선실세가 되어서 뒤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지요. 어쨌든 주한미 대사관이 2007년 한나라당 네. 경선 때 혹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본국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부대사가 보고를 해요. 이게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에게 네네.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최태민이 박근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액면 그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이 조순재 녹취록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정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제가 볼 때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보니까 분명한 것은 박근혜가 첫 만남에서부터 최태민에게 빠져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태민이 처음으로 이제 접근한 게 네. 1975년 2월경에 당시 유경수 여사를 잃고 외롭게 네. 있는 박근혜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네. 자기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녀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세 번이나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이 편지가 박근혜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만나는데 그게 3월 6일 날 만나거든요. 당시에 1975년 2월 달에 편지 썼고 이제 3월 6일 날 만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네. 첫 만남 있는지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네. 최태민이 이른바 구국 선교단을 박근혜 후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총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모르는 사람, 네. 40세 나이가 차이 나는 사람, 네. 그동안 인사도 못했던 사람인데 예, 만났는데 예. 한 달 반 만에 예. 전국 조직인 예. 구국 선교단을 만들어서 당신이 총재하시오. 내가 후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한꺼번에 확 빠져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르겠어요. 일반 네. 상식으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분명한 거는 조순재 씨도 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조순재 씨도 참 미스테리다.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네. 도대체 네. 뭘 박근혜 뭘 알고 있길래 그렇죠. 어떤 힘을 움직였기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최태민은 199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설이 많아요. 네. 왜 죽었는지. 네. 겉으로는 심장마비인데 뭐 또 다른 설, 뭐 타살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어요. 그런데 이때 죽고 나서 이 박근혜 관리를 그동안 최태민이 해왔는데 네. 그 힘이 고스란히 이제 최순실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들리는 말로는 최순득하고는 친구잖아요. 네. 나이가 같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런데 그 동생인 최순실 씨가 어떻게 또 그렇게 힘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도 미스터리.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네. 그 형제가 그러니까 남매가 많이 있는데 네. 자매가 많이 있는데 예. 왜 유독 최순실이었을까? 그러니까 의부들 형제까지 포함하면 네 남매죠. 네. 딸이. 그런데 예. 왜 하필 최순실이었을까? 예. 예. 어쨌든 제 생각에는 최근에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이 조순재 녹취를 통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네. 최태민이 박근혜에 대해서 가졌던 힘을 고스란히 최순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딸로 그대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중앙정보부가 조사한 이게 네. 아마 우리 특검이 조사하는 거랑 굉장히 네. 비슷할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유형들이.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970년대 네. 김재규가 네. 조사했던 그 파일이나 네. 지금 윤석열 검사가 하고 있는 파일이 네. 그 훗날 뒤에 그렇죠. 지금 뭐 30년, 40년 뒤에 또 우리 후대 검찰이 아, 그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여하튼 네. 나중에 역사가 네. 두 개의 문건을 놓고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부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라고 네. 해서 김재규 중정부장도 결국에는 그 거사 사고 이렇게 저격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불러가지고 침국 사건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이게 잘 해결되지 못했던 아버지도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도 좀 녹취록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가사의한 관계, 네. 물과 고기와 같은 관계.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박정희 대통령은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에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네. 요즘은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네. 조사를 시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이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사 과정이 어땠는지가 또 이 보고서에는 막 나와요. 아. 그러니까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네. 도청까지 한 거예요. 이 조순재 녹취록의 사 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조순재 씨가 자기네들끼리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1분 만에 저쪽에서 안 돼요. 아, 김재규 중앙정보부 쪽에서 네. 1분 만에 네. 아, 그때도 도청 기술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뛰어나죠. 그런 도청 혹은 스파이를 심었겠죠. 네. 근데 이걸 또 알고 박근혜와 최태민 쪽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우리를 캐고 있다는 걸 알고 그쪽도 결사적으로 또 대결을 했다는 겁니다.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쪽에 박근혜와 최태민은 김재규를 결사적으로 씹었다. 적을 두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두 세력 간에 이제 갈등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네요. 겁니다. 최태민과 박근혜가 한편 그리고 이제 중정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거죠. 네, 서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건가요? 이 지금의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누가 비선 실세 역할을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보고서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구두로는 듣고 네. 정말 사실인지 믿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친국을 합니다. 네, 불러요. 왕이 직접 네. 전에 이제 자기와 관련된 네. 친족이나 부하나 특별한 이 관리를 이제 이른바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자리에서 네. 중앙정보부의 국장도 배석하고 그랬는데 네. 예, 이 조순재 녹취록에 의하면 네네. 중앙정보부가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증거를 못 낸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사한 증거를 다 제시하면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이다. 아, 아버지한테?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증거를 제시했는데 네. 오, 우리 그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다고 하는데 너는 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 중앙정보부 조직이. 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애매하게 이거를 이제 버무렸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실 고백을 하면 오히려 나한테 그게 네. 그 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없는 걸로.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월 11.6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김재규가 총으로 이제 쏴서 죽이는 거죠. 예. 물론 김재규의 육성 녹음 최후 진술서를 지금 들어보면.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독재자를 쏘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이 최태민 박근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항소 이유서에 네. 분명히 네. 적혀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고인 그러니까 김재규죠. 이런 비위 사실들 가지고 다 보고를 했는데. 이런 일을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 정보부에서 이런 것까지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죠.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이런 대통령 태도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실을 알렸더니 자기가 직접 조사하겠다, 친국하겠다 해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국을 통해서 말이죠.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전에는 최태민이 구국 선교단의 총재였고 네. 박근혜는 그냥 후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국을 통해서 그래 그럼 박근혜 네가 공개로 나서라 해서 박근혜 총재를 하고 네. 최태민을 비선실세로 만든 거예요. 최태민은 뒤로 빠진 거예요. 이 그랬더니 문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규가 자기의 항소 이유서에서 나는 왜 총으로 쏘았나 그 항소 이유서에서 예. 바로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비위에 대하여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고 또 대통령 자신도 그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박근혜는 아주 박정희 대통령 직접적으로는 1979년 10월 26일 밤에 궁정동 청와대에서 이른바 연회를 하다가 네.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지만 이 배경적 원인을 따져보면 딸 박근혜와 최태민의 이 미스테리한 관계 이게 함께 있는 거죠. 야, 이게 그 한편의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 48분 정도 흘렀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뭔가 좀 정말 가슴 아픈 슬픈 우리 현대사 독재자로부터 파생된 그리고 독재자의 딸로부터 파생된 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 뒤에 박정희 사후에 전두환, 노태우는 좀 이 고리를 끌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그 내용도 게, 있어요. 예, 심각한 게 예. 박근혜 대통령은 12.6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박정희 박정희랑 김재규 중앙정보부도 부장도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네.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는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삼고 그렇게 단절하려고 했던.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때 전두환은 집권 초기에 좀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최태민을. 그래서 전두환이 박근혜로부터 전두환이 그 최태민을 강원도 군부대로 보냅니다. 군부대? 그게 이제 13쪽에 나와요. 예. 박통 죽고 나서 전두환이가 군부대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네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신성시했다. 전두환이 그네를 신성시했다. 건드리지 않았다. 그 친구들이 재산 관계니 이런 거 조사한 거 없어요. 그때 조사를 했으면 많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13쪽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최태민을 잠시 군부대에 한두 달 갔다 두면 좀 격리도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자기의 이제 군의 네. 선배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자기가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딸 얼마나 또 이게 신성시했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그 가계도 보여줬습니다만 이 네. 가계도는 잘 그렸는데 그 어떠한 후의 액션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6 사건이 벌어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청와대 금고에 약 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조순재 녹취록에도 이제 언급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스위스 은행에 50억 네. 이런 얘기도 또 언급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전후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이런 뭉칫돈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데 네. 이 돈의 향방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놔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느냐? 네. 이걸 이제 요새야 우리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조순재 녹취록은 구쪽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부 계집애들이, 그러니까 최태민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죠. 계집애들이 다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분산시켜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태민의 그 가계도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 가계도에서 가계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돈의 팔촌들, 예. 예, 그 사람들까지 재산을 분산시켰다. 이런 얘기를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롯데, 네.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최태민의 가계도에서 이제 결혼을 다섯 번 하는데, 예. 뭐 다 지금 그 최순실 사건, 예. 최순실은 다섯 번째 난 임선희 부인하고 난 관계고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조순재 녹취록 이거는 임선희와 엄마는 같지만 아빠는 다른 이 의붓아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YS 그죠? 그리고 나서는 DJ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DJ와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이때도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설들이 있었어요. 정치권 그렇죠, 안에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뭐 근데 뭐 그건 뭐 약간 이게 성역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민주정부 10년간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김재규가 이제 항소 이유서에서 이렇게 박근혜 최태민의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세월이 그 후에도 계속 된 거죠. 이제 누구는 알지 못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겠죠. 또 누구는 믿기지 않았어. 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대충 알지만 아유 과연 그렇겠어. 또 누구는 이제 두려워서. 네. 또 누구는 이제 아이 그 뭐 다 지난 옛날 거 아니냐. 요새 지금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그 옛날 거 파서 뭐 하겠어?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최태민, 박근혜 불가사의한 관계가 이제 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져 왔던 거죠. 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했던 그런 수법들을 네. 전부 최순실 씨가 쓴 건데 네.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글쎄요. 하라고? 뭐. 그 엄마도 좀 미스테리. 임선희 씨가 사실은 그 선거를 돕잖아요. 구국, 자루에 돈을 담아가지고. 구국선교단, 구국봉사단, 한마음봉사단 이때부터 이제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하죠. 등장하죠. 대학생. 이 녹취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조순재가 직접 박근혜를 만나던 1975년경에는 최순실은 너무 어렸다. 그런데 이제 12.6이 나고 나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고 이제 대화의 상대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박근혜의 관계를 보면서 무엇이 박근혜를 움직일 수 있나. 아하. 이거를 완전히 몸으로 그리고 문화로서 이게 체득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최순실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건데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에 민주정권 10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테인데
뭐 과거사 진상 규명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덮어져 왔었고 아마도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는 박근혜가 아니라 네. 박정희의 딸 이렇게 그렇죠. 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 박정희는 곧 우리 사회의 어떤 보수의 본산과 같은 네. 그런 건데 그 다 지난 옛날 이야기를 파헤쳐서 괜히 보수를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른바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그 부담감을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얘기했는데 예, 본인이 이걸 분명하게 규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시에 우리의 힘의 균형이 그 옛날 얘기 파헤치면 너희들 그렇게까지 파헤칠 거야? 정말 우리의 보수를 이렇게 건드릴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작용 그 역작용을 받아들일 만큼 이른바 진보 진영 혹은 민주 진영의 힘이 당시에 예, 굳건하지 못했다. 이걸 또 반증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이른바 박정희 신화 네. 그 사실은 그 이 이른바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지금 구미에 그 5미터가 넘는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의 그 동상이 서 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온갖 예산을 동원해서 새마을 관련된 사업들을 벌였고 그리고 그 새마을을 아프리카에 뭐 홍보한다고 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곳곳을 이렇게 성역화하는 측면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민주진영 혹은 이제 지식사회에서 비판을 하면 그 자체로 네. 그 자체로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박정희 박근혜 신격화 성역화가 네. 결국에는 이 최순실 최태민 이 가계의 이런 그 비리 공화국 이런 것들을 키우는 네. 우리 인식의 문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조순재 녹취록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네. 야 우리가 과거를 한번 제대로 돌아보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뭘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네, 생각해보자. 네, 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촛불 민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이 지금 특검이 네. 예, 최순실의 재산 그리고 최태민의 과거 재산 그리고 이것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지금 네. 추적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특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촛불 민심이 예, 이끌어서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을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조순재 녹취록을 읽어보면 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박영수 특검이 촛불 민심이 만들어놓은 박영수 특검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네. 얼마나 수많은 그동안의 이 드라마를 거치고서 좌절 안 됐고 파헤치다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김재규도 못하고 그래서 사형 집행당하고 네. 박정희도 못하고 그래서 12.15 총살 맞아 죽고 네. 전두환도 못하고 노태우도 못 가고 못하고.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민주 정권도 못했던 것을 네. 이제서야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40년을 되돌아본 이 촛불 민심에 의해서 이 성남 민심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특검이 지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어제 그 특검 관계자를 좀 만났는데요. 네. 이런 역사적 사명, 소명의식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히 그 책무를 가지고 네. 내부 분위기가 고양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 정도에 퇴근을 한대요. 특검 요새 네. 관계자들이 새벽 3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저녁 있는 사람이 없군요 지금. 그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하여튼 뭐 그 특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줄리 만무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정말 하루를 이틀 사흘인 것처럼 그렇게 네. 한가하지 않게 일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안 대한민국 지난 현대사에서 박정희 박근혜 권력으로
시절부터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가급적 많이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촛불이 좀 응원 촛불을 갈까요? 그랬더니 그런 건 됐다고 하더군요. 네, 네. 끝으로 이 조순재 파일을 쭉 취재하시면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 그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 네. 예, 시사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 모든 언론들이 예, 나서서 막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독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보도들을 접하고 느끼고 아 새로운 사실을 알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조합해서. 역사적 뿌리와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아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이거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었네 이게 아니라 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고 우리는 또 앞으로 무엇을 해갈 것인가 네. 이걸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오늘 조순재 녹취록을 얘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네. 사실 뭐 이 언급 자체는 여러 언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역사적 뿌리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것인가 또 물론 우리 언론도 반성을 해야죠 네. 저부터 반성을 하고 하게 되더군요 읽어보니까 네. 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촛불 현장에서 만난 그 문성근 전 대표도 네, 네, 예. 그 얘기했죠 네, 제가 맞아요. 장윤선과 예, 예. 그 토크하는 거, 예, 거 봤는데 예, 예. 그 현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더니 뭐 자괴감이 든다든가 네. 그동안 우리가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 예, 때 우리는 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아 그래 이게 나라다라는 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가는데 예,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새 국민들 저희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권력은 원래 추악한 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정경유착해서 네. 돈을 나눠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뭐가 바뀌겠냐 우리 민초들의 삶에 우리 민초들이 뭐 바뀌겠어 그런 기대하지 말아라 네. 라고 하는 이른바 기득권층의 반발이 곳곳에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모임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모임에 가면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한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1,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들 많이 만들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뀐다. 적폐가 청산된다. 이 역사를 네. 새로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네. 주말에 촛불을 지금 10차 정도 네. 계속 준비하면서 이번 주 11차입니다. 예. 계속 준비하면서 늘 중심에 두었던 게 뭐냐면 정치권에 이걸 넘겨서는 안 된다. 이 시민의 힘이 네. 예, 촛불 민심이 중심을 잡고 계속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 조순재 녹취록을 다시 읽어보니까 네. 바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하. 예, 다시 한번 그거를 네. 느끼게 되더군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마이TV 예. 예, 수습 기자들 면접 보러 가야 돼요. 예.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 공개한 이 녹취록의 전문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 이제 방송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현재 걸려 그렇죠. 있는 오마이뉴스 사이트로 가서 한 번씩 제가 언급한 예. 이 것들이 예, 제가 오늘 것 같습니다. 성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네. 예,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가면 예, 지금 예. 세 꼭지가 아마 실려 있을 겁니다. 네, 네. 예, 거기에는 정리가 돼 있어요. 네, 예, 그 정리가 기사들을 돼 있고. 좀 혹시 여러분들이 전문 다 그냥 사진을 찍어서 다 공개하라 이렇게 하면 네.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도 뭐 네티즌 수사대도 있고 그러는데 특검만 이게 볼 게 아니라 예. 국민이 한번 보고 네. 판단을 해보자. 물론 이제 소송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누가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네. 최태민 씨도 돌아가시고 뭐 그거는 또 국민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생존에 있는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걸 수 있으면 그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